어때? 뭐 하세요 누나? 감성 좀 잡아봤어. 그 옛날에 문 앞에 서 있으니까 가구 열면서 빠로마! 괜찮은데? 빠로마! 괜찮은데요? 미나리닷컴! 빠르 감성 좀 느껴봐. 야, 내 옷 여기랑 찰떡이지 않냐? 잘 어울려요. 너무 예뻐. 이 옷도 미쳤나 봐. 이거 사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 안에 심지어 되게 따뜻한 기모야. 그리고 사이즈 겁나 넉넉해. 약간 남편 거 후드 훔쳐 입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너무 고급스럽고 와 이거 찰떡이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패딩을 소개해드리고 이걸 입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꼭 사세요. 제가 강추합니다. 캐주얼하니까 일단 활동성이 너무 좋잖아. 편한데다가 편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 이뻐. 그리고 야 너 이거 기억나? 누나 그 맨날 입고 다니는 베이지색 패딩 그거 롬패딩 뭐예요? 맨날 물어본 적 있었지. 네, 누빔으로 된 거. 요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베이지는 좀 이따가 미시정이 입고 나오실 거야. 누빔 롬패딩인데 요건 여러분 솜이에요. 근데 가벼워. 아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꼭 있어야 돼. 필수템. 등교할 때 그리고 뭐 마트 갈 때 집 앞에 갈 때 호뚜루 마뚜루 하지만 거지같이 입을 순 없잖아요. 바빠 뒤지게서 애 학원 보내고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학원 2차 학원 넣고 친구가 밥 먹지. 알았어 잠깐만 있어 내가 금방 갈게 가방 하나 들고 이제 뛰쳐나가면 돼. 괜찮잖아. 나 이러고 난 이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청담동도 갈 수 있어. 66 전문 66반 전문 미시죠. 와우. 근데 이게 여러분 무거우면 못 입거든요 이렇게. 근데 너무 가볍고 소재도 바스락바스락 거리고 생활 방수나 생활 오염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원단.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감도 이렇게 깔끔하다. 깔끔합니다. 깔끔하다. 그냥. 깔끔한 봉제. 합리적인 가격. 아니 이건 합리적인 가격 아니고 미친 가격. 미친 프라이스. 사장님이 미쳤어요 프라이스 진짜. 우린 파리야. 파리라고 생각해. 오케이. 이거 뒤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누나? 이거 발포나요. 발포나요. 비싼 발포나요. 입체감이.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빈티지한 라벨.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일리로 입으실 패딩 찾고 계셨다 하시면 요겁니다. 진심 요겁니다. 가격에 놀라지 마시고 기능에 놀라지 마시고 꼭 필수로 사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나세요. 애들 등원 하원 시킬 때 왔다요. 이번에는 니트인가요? 위에 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위켄드 감성. 이거 일단 골지 니트예요 여러분. 골지? 굉장히 탄탄하고 조직 겁나 좋아요. 소재는 여러분 울이에요. 울이 들어있는 니트인데 이 가격? 말도 안 돼요. 실용적인 면 그리고 가격적인 면 두 가지 면에서 추천. 세일러 디자인 보이세요?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일러 디자인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디올에서도 나오고 산드로에서도 나오고 기타 명품 국내 브랜드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이 세일러 디자인. 근데 세일러가 너무 크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요 폭을 찾았어요. 너무 여성스럽지도 않고 그 세일러 느낌이 강조되지 않으면서도 트렌디예요. 역시나 기장은 살짝 짧고 올 트렌드. 저는 그냥 이 안에 그냥 기본 티거든요. 그냥 요런 길이 티 많이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요 정도 기장이에요. 위에가 짧으니까 밑에를 흰 톤으로 맞춰주니까 키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게 웬만한 날씨엔 여러분 자켓 안 입으셔도 돼요. 맞아요. 요즘같이 솔직히 겨울인데 12월인데도 오늘도 저희 외투 안 입고 왔는데 하나도 안 추웠거든요. 그런 날은 요거 하나만 입으시는 거 추천. 요거를 저는 완전히 오픈해서 외투처럼 가디건처럼 입었잖아요. 이거 원래는 폴라예요 여러분. 폴라로 입으시면 추위가 무엇이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근데 편해요. 목을 막 그렇게 쪼이지도 않고 이게 네이비죠 네이비. 이게 네이비 컬러. 원피스 위에 같은데 그냥 가디건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좋고 요 세일러 느낌의 요 디테일과 요렇게 가디건으로도 입고 폴라로도 입을 수 있는 활용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겨울에 활용도 아주 좋고 저렴한 가격에 이너템, 아우터템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요 니트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언젠 추천합니다. 디올 느낌. 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Heels on to kill with the. 누나 안에 입은 티도 귀여워요. 티 귀여워요. 딱 포인트 되고 찰떡이지. 요거야.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살짝 도톰한 티. 한여름 티는 지금 입으면 여러분 좀 추워 보일 수 있잖아요. 반팔인데 겨울에 입는. 얘는 소재가 면인데 엄청 도톰해서 겨울에 이너로 입으셔도 보온력도 좋고. 팔이 조금 긴 거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살짝 길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겨울 티는 너무 또 짧으면은 좀 외투를 벗었을 때 좀 휑하니까 살짝 이렇게 긴 티. 그리고 요게 요즘 트렌드예요. 소매가 약간 요렇게 좀 짧았던 티가 그런 거는 이제 작년 디자인. 올해 티들은 이렇게 소매가 길어요. 요게 올해 디자인. 158인 제가 입었을 때 엉덩이 살짝 덮는 길이. 이거 보시면 품 엄청 넉넉하죠? 어, 좋아요. 나 우리 안서방 티 입은 줄 알았어. 어. 이거 여성용 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면 이거 너도 맞아. 100kg가 넘는. 안 맞아요, 티도? 저는. 헛소리하지 마시고 보세요. 네이비에는 이제 핑크 포인트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근데 흰 바지에다가 이렇게 네이비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 흰 바지. 어, 이게 그 바지구나. 이게 내가 입은 바지인데 나는 스몰 사이즈, 얘는 미디움 사이즈. 나는 26 반이다. 스몰 안 맞아요, 여러분. 어, 오케이. 자, 26 반부터는 미디움. 미디움. 자, 저는 28인데요, 미디움 안 맞습니다. 아, 27까지만? 네, 27 반까지만. 저는 텐션 있는 바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무릎 늘어나고 태가 망가져서. 그래서 얘가 살짝 텐션이 없는 걸 골랐거든요. 그래서 얘가 텐은 정말 예뻐요. 대신에 약간 타이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겨울에 코디하기 좋은 기모 들어있는 따뜻한 흰 바지와 도톰한 반팔 티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구입해! 지금. 바로 지금 right now! 클릭 클릭 클릭! (목소리)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요, 망고땡 벨벳바지입니다. 어, 이게 벨벳이에요? 벨벳이야, 벨벳. 그냥 나도 처음에 이게 니트 소재인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소재가 벨로아야. 벨벳이 너무 부드러워. 미쳤어. 일단 벨벳바지를 고르실 때 여러분, 벨벳이 싸구려 제품들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지가 굉장히 헤비하게 느껴지는데 얘는 안 입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할 때 미시정 밑에 검정 색깔, 베이지 색깔 계속 입고 있잖아요. 요 바지. 약간 검정은 정장 바지처럼도 보이던데. 검정 같은 경우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면 저거 그냥 정장 바지 아니야? 그럴 정도로 약간 살짝 A라인의 통바지거든요. 근데 밑에 이렇게 센스 있게 시보리 처리까지 니트처럼 딱 해주고 디테일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근데 너무 편해. 따뜻한데 가볍고 편해. 28까지? 응, 28. 몇부터? 저는 청바지 25부터. 저 청바지 25 입잖아요. 25부터. 이렇게 허리에도 밴드가 있고. 여러분, 올 겨울에 따뜻하고 예쁜 바지, 데일리로 입을 바지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망고땡 벨벳바지 강추합니다. 여러분, 원피스도 소개해드려야죠. 이거 원피스. 그때 얼마 전에 우리 가방집 찍었을 때 그거 엄청 물어봤어요. 맞아. 이거. 이것도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세일 특가할 때 사입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거 맞아요. 원래 엄청 비싼 원피스거든? 다 주세요! 해가지고 이것도 미나리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짜잔! 아, 근데 이거 너무 편해. 나는 이게 봐봐. 뒤에 이거 다트가 막 엄청 들어가 있잖아. 네. 이게 여러분 정성이에요. 누가 원피스를, 캐주얼한 원피스를 이렇게 다트를 많이 박냐고. 원단 많이 들고 공인 비싸게. 이렇게 플레어로, A라인으로. 내가 돌아볼게. 봐봐. 어때? 돌아가니? 어때? 어때? 내려놔요, 진짜. 목티를 입으니까 또 좀 달라 보여요. 아니, 나는 원래 이런 거 입는 거 안 좋아하거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이렇게 부인의 걸 겨울에 입으면 춥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나를 더 입었어요. 이 원피스는 원래 7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팔짧은 제가 특히나 사랑하는 원피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플레어를 그냥 꺼내 입으셔도 괜찮죠? 레이어드한 느낌이고. 영어 이니셜. 귀엽지? 이런 느낌. 요게 없었으면 되게 지루했을 것 같거든요. 밋밋하게 날 것 같아요. 밋밋해요. 그러면 또 내가 뭐 또 코디 해야 되고 뭐 또 얹어야 되고 막 이래. 이런 게 너무 싫잖아. 이게 원단을 많이 쓴 그거예요, 누나? 장난 아니죠. 옜다. 옜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딱 접히는 게 이 정도면 여러분 일반 원피스 두 장? 이걸 만들어. 진짜로 편하게 운동화 신었어요. 근데 조금 더 뭐 드레시한 느낌을 주시고 싶다 그러면은 콜라 같은 거 입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입으시고 사실 구두 신으셔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아이예요. 저는 블랙이 조금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아, 미시장 좀 잘 맞았어요. 그치? 아까보다 어려졌어요. 미시장 다 썼어요. 어려졌어요. 어려졌어요. 이게 블랙에 블랙핑 in your area. 여러분, 올겨울에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지만 엣지 있게 입을 원피스가 필요하셨다 하시면은 요 프린트 벨벳 원피스 강추합니다. 돌아! 미친 가격. 이것도 미친 가격이야.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요 양털 무스탕! 어 이거 진짜 양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일단 가격 봐야 돼. 와우. 가격 보면 여러분 눈 뒤집힙니다. 어 이거 빨리 엄마 아빠 부모님 뭐 친구들 다 전화해야 되는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퀄리티 진짜 죽이거든요. 이 양털이 페이크예요. 아. 아 근데 나 진짜 천연인 줄 알았어. 오. 너무 똑같아. 이게 여러분 너무 하얀 아이들은 페이크인 게 티가 나거든요. 얘는 약간 스킨 컬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는 당연히 진짜 무스탕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에코펀데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사실은 오리털 쉐딩보다 저는 더 따뜻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에도. 안에다. 대박이지. 이게 무스탕이야. 인조 무스탕. 뭐 깔끔하다. 그냥 깔끔하다. 어. 군더더기도 없고. 어. 오히려 이렇게 너무 두꺼운데 안감이 여기 또 있으면 그거는 진짜 오바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따뜻하다. 어 그리고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안감을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 누나 방언까지는 되게 발랄했는데 지금은 땅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러 갈래? 네, 땅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는데 많은데. 오. 158을 입으니까 이 정도인데 저는 딱 제가 좋아하는 길이거든요. 이제 어, 여기보다 어. 더 길면 어. 정말 무슨 이불에 싸여갖고 다니는 애 같아. 사이즈가 좀 여유가 있어요. 이 원피스가 되게 두껍잖아. 근데 충분해. 충분하고 팔통도 여유 있고 미시장 요거 어때? 어. 몇 가지 입을 수 있어? 77반. 진짜? 77반. 아 근데 미시정이 지금 이거 여유가 있어. 어, 여기가 어. 남아 심지어. 여기가 얘가 입었는데 이렇게 남아. 77반까지 있겠다 진짜. 어. 블랙 너무 예쁜데? 네. 베이지는 좀 더 캐주얼해 보이고요. 블랙은 되게 시크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클럽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링블링하게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쫙 붙는 거 입으면 가바리맨 같은데? 정신 차려! 안에다가 좀 섹시한 느낌의 옷을 입고 블랙 걸쳐주시면 와 완전 패피. 애 하원만 시키는 건 등원 하원만 시키는 건 아니잖아. 어디도 좀 가야 되잖아. 그럴 때는 좀 짧은 거는 격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요런 제품은 이왕 어차피 굉장히 저렴하다 아닙니까? 어, 돈 좀 더 주고 사실 때는 어, 이렇게 긴 걸 사시는 게 더 베이득이다. 여러분 올겨울에 양털 무스탕 진짜 하나 사고 싶었다 하시면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미친 프라이스. 눈 뒤집혀요. 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여러분, 이건 세일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본템이고 꼭 사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나왔어요. 난방? 응, 난방. 흰난방. 진짜 기본템인데 뭐 사지, 뭐 사지? 여러분, 요거 사시면 됩니다. 어느 옷에나 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사이즈가 겁나게 넉넉합니다. 근데 소재도 너무 좋고 되게 탄탄한 코튼. 면에다가 포켓 하나 있는 기본 박시한 디자인. 약간 그런 룩 있잖아요. 남자친구의 와이셔츠 빌려 입은 그런 룩. 보이프렌드 룩. 그렇지. 이렇게 하나 입어서 그냥 요거 이렇게 하나 걸쳐주면 이렇게 입어도 세련 뿜뿜. 오케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요 크롬 니트. 자 여러분 요것도 이제 살 때가 됐어요. 근데 요거 완전 피셔맨 그 꽈배기 조직이잖아. 네. 이거 제일 케이블 조직 가장 많이 입는 거 유행 안 타고. 그리고 이 컬러는 여러분 호불호가 없어요. 블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심지어 제가 입고 있는 흰색이랑도 잘 어울려요. 무난하고 오래 입으실 수 있는 컬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가 거의 다 하이웨스트를 많이 입잖아요. 하이웨스트랑 입으시면요 바지랑 딱 맞아요. 요 라인이랑 바지 라인이랑 딱 맞게 떨어져서 살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잘못 입으면 좀 밋밋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흰 난방이랑 레이어드 해주시면 어, 혹은 다른 블라우스랑 레이어드 해주시면 굉장히 스페셜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요 조직감이 여러분 이렇게 꽈배기를 입으시고 이제 외투를 입으시는 거랑 그냥 생 폴라티를 입고 외투를 입는 거랑 느낌이 아예 달라요. 날씨가 좀 추운 날은 이렇게 조직감이 있는 이런 피셔맨 느낌의 니트를 입어주시는 게 훨씬 더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센스가 있어 보여요. 추운데 너무 얇은 거 입으면 없어 보여. 당당하게 외투를 벗어도 훨씬 더 예쁘죠. Christmas is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time. 네, 사랑해요. 이 세상 슬픔까지도. 이 노래 나만 아니? 그거 언제쯤 노래예요? 무슨 노래예요? 단단 초콜릿. 미치겠다, 진짜.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 요거. 아. 너무 예쁘지? 어, 너무 예쁘지 않아? 그냥 목도리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감성이 없어. 작년에 아크네에서 요런 소재로 그 체크 컬러의 화려한 패턴 거 대박 났잖아, 아크네. 몰라?
몰라요. 아크네 목도리 몰라? 아크네 뭔지 그래. 몰라요. 있어. 근데 그게 울트라 초대박이 났는데 올해는 사실 목도리가 그렇게 유행은 아닌데 이 소재는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외투 코트에 아주 그냥 찰떡이에요. 근데 얘는 크림 아이보리랑 블랙 딱 두 컬러인데 너무 예뻐. 누나 이거 한번 펼쳐봐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무릎 담요만 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숄이에요. 숄. 이게 원래 어떻게 입는 거냐면요. 이렇게 입으면 트로트 가수 같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반쪽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아~ 아예 이렇게 언밸런스 느낌의 그냥 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입으면 되게 따뜻해요. 그 코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이제 가지고 다니시다가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좀 얇다 할 땐 이렇게 숄로 두르시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숄로 하실 경우에 단점이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목도리로 하시다가 제가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이드로 돌려 얘를. 요건 내가 개발해낸 거야. 요거를 견장처럼, 여러분 요게 견장처럼 보이잖아요. 요렇게 입는 사람입니다. 예쁘죠? 요런 꿀팁을 미나리닷컴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블랙도 요렇게 단추가 포인트니까 단추가 정면으로 나오게 그냥 한 바퀴만 둘러서 요렇게 걸쳐주셔도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블랙은 이렇게 입어도 괜찮다. 이 아이는 좀 노블해 보였거든? 괜찮네요. 어디서도 못 본 디자인이긴 그쵸? 해요. 그쵸? 네. 여러분 올 겨울에 후뚜루 마뚜루 이렇게 둘러도 되고 저렇게 둘러도 되고 아주 유용하게 쓰실 머플러 하나 필요하셨다 하시면 이 아이 꼭 건져가세요. 완전 강추. 야, 너 이 원피스 기억나지? 아, 이것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 골찌죠, 골찌. 이게 골찌가 아니면 여러분 체형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전전송이구만 이쁩니다, 그것도. 근데 이것도 세일이에요? 이것도 세일입니다. 미친 세일. 근데 이거를 원래는 약간 이렇게 루즈한 핏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체격이 왜소하니까 벨트를 이용했는데 키가 165 이상이시면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느낌으로 단독으로 지금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8인데 복숭아뼈 위에까지. 그렇죠. 그리고 옆에 트임 있으니까 이렇게 겨울에는 또 날씨가 춥잖아요. 맨달이 나오는 것보다 청바지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으시면 훨씬 더 센스 있고 아우 저 친구 옷 좀 입는구나. 근데 소매도 너무 예뻐요. 소매가 벌룬이라 이렇게 팔 움직이실 때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우아해 보이거든요.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겨울에 그냥 이렇게 니트 원피스 하나 푹 끼고 어디 외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니트 원피스 완전 강추. 저는 이런 거 언제 좋냐, 등 하원용으로 애기 픽업하고 운전하고 마트 가고 뭐 이럴 때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원피스. 원피스 데일리로 뽕빨라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블랙 폴라 터즐 원피스 완전 강추합니다.